아, 할 일이 산더미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좀만 조심할 걸. 아, 짜증나.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얘기해볼까? 참네.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바쁘다는 게 말이 돼? 내가 지들 힘들 때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다 했는데 하, 이래서 친구놈들 사귀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다니까. 그래도 오늘은 많이 샀다. 지금 몇 시지? 벌써 5시야? 내가 황금 같은 주말에 뭐 하고 있는 거지? 야,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? 경력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내가 승진하는 게 정상 아니야? 그렇긴 하지. 근데 나도 소문으로 들은 건데 대리가 사장이랑 같은 학교 출신이라 밀어줬다는 얘기가 있더라? 하, 내가 이 쓰레기 같은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냐? 이게 무슨 일이야? 얘가 이런 애였단 말이야. 사인회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굿즈도 다 샀는데 내가 이런 애를 좋아했다니. 그래서 어쩌게? 그냥 내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할래. 야, 뒤질래? 기껏 상담해줬더니 뭐가 어째? 네 맘대로 할 거면 왜 물어봤냐? 일 끝났으면 다들 가봐. 난 아직 일이 남아있어서. 잘하네. 가지 말란 거잖아. 아, 짜증나. 내 일은 끝난 지 한참 됐는데 남은 시간 동안 쓸데없이 앉아서 뭐 하냐고. 아, 시간 아까워. 오늘도 9시에 퇴근하겠네. 뭐지? 불금인데 왜 다들 연락이 안 되지? 뭔 일 있나? 어여보세요? 야, 애들 왜 연락이 안 되냐? 아, 애들 노느라 못 받았나 보다. 우리 지금 다 놀러 와서 모여 있는데 너 연락 못 받았냐? 이상하네. 아, 이번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기대되네. 자, 2등은 이티제.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? 성적이 많이 올랐어.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. 어, 2등. 그럼 1등은 누구지? 1등은 우리 자박수. 네? 맨날 뺀질거리면서 놀러다니는 그 오이? 어째서 일주일 밤샘 공부한 나보다 저런 애가 더 잘하는 거야? 아, 어디 있지? 분명히 어제 썼는데. 아,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새로 사야 하나? Two hours later. 아, 주머니에 있었네. 난 왜 이럴까? 야, 생일 축하한다. 너도 이제 좀 있으면 계란 한 판 찍겠네. 크크크. 내가 벌써 20후반이라고. 말도 안 돼. 나는 아직 학생 때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. 자, 차 안 마시고 뭐 하나? 거리두기 해제되니까 또 X날 시작이군. 이 인간들은 적당히라는 걸 모르나. 야, 들어봐. 야,
사람이 안 웃길 때도 있지 민망하게. 어 그래 좀 이따 보자. 얘는 자기 힘들 때만 먼저 연락하네. 이걸 뭐라 하기도 그렇고 좀 섭하네.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잘 들어봐. Two hours later. 어때 이래도 이 말이 맞는 거 같냐? 내 말이 맞으면 어쩔 건데? 에휴 됐다 그냥 꺼지세요. 멍청한 사람하고는 논쟁하지 말라더니 그 말이 딱 맞네. 아 워홀 가려고 준비해놨던 거 다 쓸모없게 돼버렸네. 하 준비 많이 했는데 허무하네.